엑소호피입니다. 4월 17일 오후 2시 45분에 일본 도치키현 북부에서 규모 3.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. 네, 발생 지점 여기입니다. 일본에 계시는 친일파분들이 또 눈물을 흘릴 일입니다. 슬프시겠네요. 도치키현에서 3.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친일파분들이 정말 또 슬퍼하실 부분이네요. 지금 4월 18일 11시, 저녁 11시 46분경에 도치키현 북부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3.2 규모이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. 계속해서 내륙 지진이죠. 지금이 도치키현에서 벌써 여러 번 지금이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친일파분들은 너무 울지 마시고요. 지금 보시면은 도치키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도쿄 수도를 에워싸는 그 관동 대지진, 과거에 조선인 많은 분들이 학살당하신 그 관동 대지진의 바로 그 자리입니다. 또한 도쿄와 가깝기 때문에 이 수도 직하 지진의 염려도 있는 것이고요. 또한 도카이 대지진의 염려도 있습니다. 도카이랑 가까워서 도카이, 도난카이, 난카이 대지진이 난카이 트러프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. 이 도치키현 같은 경우는 위치상으로 참그 애매한 위치입니다. 여기 보시면 위쪽에 여기가 여기 후쿠시마죠. 여기가 도치키현 지난 것이고, 그다음에 여기가 이 정도가 한 도쿄가 있을 테고요. 그다음에 그 후지산이 한요 정도에 있을 겁니다. 후지산. 그리고 여기 바로 여기가 나가노.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가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나가노의 군발 지진은 이 상호역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가 될 정도의 그 나가노 대지진이 최근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군발 지진이요.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도치키현의 지진이 연속으로 계속 나는 겁니다. 여기 지금 후지산과 나가노와의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. 이 나가노 최근에 계속된 지진, 군발 지진, 그다음에 후지산. 그다음에 도쿄, 여기 도치키현, 여기 후쿠시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금 폭발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.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. 일본이 지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일본의 우익 세력이 그 댓글 부대를 통해서 이그 한국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전반적으로 다 댓글 부대를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누군데 더군다나 우익 세력이 당연히 저는 그걸 벌써 옛날부터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.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댓글 부대를 통해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유튜브에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하거나 좀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일본 우익 세력들이 뭐 돈을 줬겠죠. 그 댓글 부대들한테 얼마씩 주겠죠. 그래서 일본에 유리하게 댓글을 달도록 또는 그 일본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좀안 좋은 영상,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악플을 달도록 하고 있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건너 들은 얘기야. 그 일본의 그 우익 세력들이 댓글 부대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떤 포털 사이트에 그 댓글 부대들이 일본에 유리한 그 내용의 댓글을 적고 있다.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, 뭐, 팩트는, 일본은 현재, 반성을 해야 돼요. 반성할 게 너무 많아요. 특히나 그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반성을 해야 되고, 일본에 계시는 그 유학생분들과 교민분들도 이러한 일본의 형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해야 됩니다. 아, 또좀 얘기가 약간 좀 다른 데로 흘렀는데. 네,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
항상 저기 일본에 계시는 친일파분들, 한국에 계신 또 친일파분들, 당신들이 친일을 하고 있지만 그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